구독과 좋아요,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. 코코티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햄스터, 뭐 저빌, 뭐 이런 애들, 은신처나 뭐 이갈이용으로도 사용 많이 돼요. 지금 코코티브를 많이 사용하죠. 그 이유가 이 코코티브는 이 안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네, 지금처럼 네, 애들이 숨고 들어갈 수 있고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이빨로 이갈이도 할 수 있어서 네, 그래서 지금 애들이 네,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코코티브예요. 햄스터 많이 키우신 분들은 아시죠? 코코티브. 네. 햄스터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서 네. 이렇게 은신처용으로 사육장에 넣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잘라서 쓸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거 주문하실 때 옵션으로 네 선택하시고 뭐 크게는 안 되지만 작은 사이즈를 그러니까 25cm를 주문해서 뭐 22cm로 맞춰주세요, 20cm로 맞춰주세요 하는 거는 맞출 수 있어요. 하지만 뭐 20cm를 주문하셔서 25cm로 맞춰주세요는 네 불가능합니다. 네, 그리고 튜브는 지금 사이즈가 햄스터가 쓸 수 있는 보통 이제 지름 작은 거 중자로 사용하시면 돼요. 대자는 너무 크고요. 네, 중자로 사용하시면 애들이 충분히 은신 역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예요. 여기 한번 굴 안에 한번 넣어주시겠어요? 뿅. 네, 이렇게요. 굴로도 터널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죠. 네, 이렇게도 사용됩니다. 네, 그러면 다음번 영상 크레스트 게코 보여드릴게요. 네, 크레스트 게코는 지금 보시면 코르코 튜브가 네, 이렇게 서 있죠. 이거는 절단으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래요. 절단, 네, 절단 형태로 주문하시면 네, 이렇게 밑면이 평평하게 네, 절단이 돼서 가서 뭐 사육장이나 뭐 그렇죠? 사육장 밑에 지면에 이렇게 탁 붙어서 서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애들은 이제 크레스트 게코 나와라. 네, 크레스트 게코를 꺼내왔습니다. 지금 얘는 베이비고요. 베이비 사이즈예요. 베이비 사이즈고 베이비에서 지금 보시면 손가락 네, 손가락 정도 되겠죠? 이 정도 사이즈인데 코르코티브가 얼마큼 큰지 한번 보세요. 엄청 크죠? 네, 충분한 은신 공간도 만들어지고 네, 이렇게 안쪽을 보시면 절단면이 있어도 그 안에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은신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공간이 엄청 넓어요. 넓어지고 매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탈피할 때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. 얘네들은 사육장 보통 200큐브나 200하이큐브, 뭐 300큐브, 300하이큐브 뭐 그런 거 키우죠. 뭐 테라리움 뭐 300에 300짜리 테라리움에 사육하셔도 네, 그거에 맞춰서 주문하실 때 그 사이즈에 맞춰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재보시고 그거를 맞춰서 네, 주문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절단돼서 나가니까 사육장이 엄청나게 크게 사육하고 계시다 그러면 오리지널 절단면이 아닌 거를 사용하시고 주문하시고 네, 그 다음에 사이즈가 좀 작은 사육장에서 키우신 분들은 그 사이즈에 맞게 높이를 재셔서 네, 선택하시고 옵션에서 만약에 옵션에서 더 이상 작은 게 없다 그러면 주문하실 때 작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, 작게 절단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 네, 그 사이즈에 맞게 절단해서 배송해 드립니다. 그러니까 크레스트 게코가 네, 사육하는 사육장에 맞게 이쁜 코르코 튜브 한번 세팅 한번 해보세요. 네, 그러면 안녕.